내 이름은 잉여맨. 오늘은 현대캐스퍼 축제 가는 날. 자, 내가 타고 있는 이 넥소라는 차도 괜찮긴 한데 조금 더 가볍고 쉽게 탈 수 있는 차를 하나 사고 싶은데 이번에 현대에서 캐스퍼라는 차가 출시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캐스퍼 구경이나 가볼까? 어? 얼굴아! 이거 여맨이 아니야! 어? 아이고 미호 아니야? 여기서 우연하게 만나네? 나 지금 어디 갈 길이 있어도 그런데 넌 어디 가? 아, 나? 아, 들으면 깜짝 놀랄걸? 나 엄청난 차를 구경하러 가고 있어. 아, 나도 오늘 현대에서 차 한 대 뽑으려고. 어? 너 그럼 너, 설마 혹시 너 설마 혹시 캐스퍼? 캐스퍼? 아, 요즘에 어? 완전 핫하잖아, 캐스퍼. 야. 아, 그럼 그 생각만 해도 이렇게 춤이 나온다고. 아, 그러니까 어? 춤이 나와. 우리 빨리 캐스퍼 가보자. 야, 그럼 같이 가자. 그래 그래. 어? 저 리아 아니야? 어? 안녕 친구들. 리아야, 너 어디 가는 길이야? 우리는 현대에 가서 차 한 대 사려고. 아, 나도 그럴 생각이었는데. 어? 너 설마 캐스퍼? 캐스퍼? 아, 너도 캐스퍼 보러 가는 길이야? 어? 설마 너도? 어? 그래? 야, 이거 굉장한 어? 우연인걸? 아, 그럼 그러게. 우리 셋이 같이 가면 되겠다. 그니까, 맞아. 그니까, 그니까. 가자, 가자, 가자. 어? 왜 저를 버리고 가세요? 다들 어디 가세요? 어? 우리 현대에 가서 자동차 좀 구경하려고. 어? 아, 저도 이번에 자동차 한 대 사야 되는데. 어? 너 근데 무면허잖아. 아, 괜찮아요. 무면허 운전하면 돼요. 어? 안 돼. 괜찮아? 아,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절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지 마세요. 게임은 게임일 뿐. 따라하지 마세요. 뒤에 있는 분한테 빵빵 좀 해. 왜 이렇게 따라오냐고. 저기요! 아, 빨리 타! 빨리 가야지. 아, 우리. 정말. 아, 저분이 계속 칼치기를 하시네. 위험하게 운전하시네. 여러분, 진정하세요. 오늘은 축제날이잖아요. 아, 그쵸. 맞아, 오늘 좋은 날이니까. 뭐. 좋은 날이니까. 우와! 도착했어요. 이야, 뭐야! 야, 오. 오늘 캐스퍼 축제 때문에 많이들 모이신 것 같은데? 우와, 완전 축제다. 오! 얘들아, 이게 캐스퍼 차야! 여기 막 경찰 막, 막 이렇게 했다. 우와, 경찰차. 너무 예쁘다. 그리고 구급차. 우와. 오. 아이스크림 차도 있어요. 아이스크림 차도 있다. 어, 아이스크림. 오. 우와. 야, 사람들 엄청 모였네. 어, 멋있겠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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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아, 여러분들도 캐스퍼 보러 오셨구나! 나도 캐스퍼 보러 왔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캐스퍼 스튜디오 가기 전에 여러분들 밥 안 먹고 오셨죠? 지금 8시인데 그럼 같이 어, 우리 맞아요. 간단하게 먹으면서 축제를 같이 즐기도록 해요.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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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천천히 오세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카페 앞으로 갈 겁니다. 카페 앞으로 모두 모이세요. 지도 펼치시고. 여매님이 음료수 쏘시는 건가요? 아, 오늘 이렇게 어? 그쵸? 근데 제가 오늘 축제니까 내가 좀 쏠게, 얘들아. 자, 여기 마음껏 드세요. 와, 차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니까 멋있다. 진짜 실제 같아, 뭔가. 어, 아메리카노다. 아메리카노다. 아메리카노 좋아하는데. 나도 한잔 해야지. 아메리카노. 오. 오! 좋아, 좋아. 얼음이 동동 떠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어쨌든 얘들아, 좀 도넛도 먹었고 커피도 먹었으니까 이제 현대 스튜디오로 한번 가볼까? 이야, 와, 와, 캐스퍼 스튜디오 사람들 모인 것 봐. 완전 많아. 자, 이제 캐스퍼 스튜디오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저희가 캐스퍼 스튜디오에 입성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차 내부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좀 천천히 둘러볼까요? 어, 캐스퍼 자동차인데 디자인이 좀 달라. 오, 멋있네? 이게 뭐지? 하면 이 아저씨가 이야기해줄 거야. 네. 아트컬처 브랜드 컴팩트 레코드 바. 그들이 제작한 캐스퍼를 감상해보세요.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구매 가능합니다. 컴팩트 레코드 바의 아이덴티티와 캐스퍼를 통해 얻은 영감을 담은 쇼카입니다. 아, 쇼카구나. 오프라인에 오시면 사운드 오브 캐스퍼 BGM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와, 멋지나. 저 이게 K스포 자동차인데요. 좀 외부를 좀 자세히 볼까요? 좋아요. 야, 이쁜데 리아야. 네. K스포 자동차는 어떤 건 줄 알아? 어, 크기로 봐서는 이 정도로 커 보이면 대형? 땡. 제 생각에는요, 차가 네. 이렇게 크고 제가 방금 내부를 봤거든요. 네. 내부도 되게 넓으니까 대형이 아닐까요? 대형이요? 아, 대형은 대형 아닐까요? 대형은 아닙니다. 아, 진짜요? 지금 내부를 봤거든요, 살짝? 네. 아, 이거 대형 아닙니다. 아, 또 어떤 분이 소형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SUV라고 합니다. SUV 맞아요. 내가 방금 SUV? 내부 크기 네. 언급하면서 초초초초초 대형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자, 이 차는 고급형 경영 엔트리 SUV입니다. 그래서 기존 약간 경차와는 다르게 디자인도 확실히 좀 많이 신경 쓴 모습이고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의 디자인도 굉장히 신경 쓴 모습.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인걸? 시트가 엄청 푹신푹신해요. 리아, 이거, 리아 이거 게임이야. 아, 잠들겠다. 이거 리아 이거 게임이야. 너 의자가 푹신푹신한 거 아니야? 역시 가상현실이야. 가상현실. 그치 그치 그치. 아, 메타버스? 아, 메타버스. 잠깐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네. 오. 여기 다른 차 원래 다른 차 내가 다른 차 타봤을 때 이거 기어가 약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버튼하고 기어가 다 이렇게 한쪽으로 몰렸어. 이쪽으로 이렇게 완전 그쵸? 그렇네요. 그래서 더 넓어 보이는 느낌. 오. 아, 그래서 내가 캐스퍼 광고도 봤는데 이쪽이 이렇게 벽 때문에 가려져 있으면은 이렇게 넘어가서 이쪽으로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래서 여기에 다리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잘 만든 차인 것 같아요, 진짜로. 차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길가에 지나가면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볼 것 같아요. 저 뭐지? 아, 볼 것 같은. 처음 보기 때문에. 이건 뭘까요? 아! 여기는 캐스퍼 자동차 뒤편에 그 트렁크를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트렁크인데 왜 시트가 다 뒤로 넘어가져 있죠? 잠깐만, 나 안 보여서. 자, 보시면은 이 뒤편을 열면 트렁크가 나와야 되잖아요. 트렁크는 이만한 공간이에요. 이렇게 앞좌석, 뒷좌석을 접어가지고 차박을 할 수 있어. 차박이 뭐냐? 아, 캠핑. 차박이 뭐예요? 차에서 잘 수가 있는 거죠. 누워서. 그러니까 차 운전하다가 너무 피곤해. 그럼 차를 딱 세워놓고 의자를 딱 접은 다음에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죠. 와 좋다. 그쵸? 진짜 좋은데요? 그래서 바로 나 캠핑 가야겠다. 텐트로 쓸 수 있는 거죠. 뭔가 트렁크 공간이 부족하다 이랬을 때는 뒷좌석만 접어서 필요한 짐을 넣는 거죠. 하여튼 공간 활용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캐스퍼 차량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캐스퍼 물건을 적재하세요. 캐스퍼에 얼마나 많은 짐을 넣을 수 있을까? 미니게임이 있는데 같이 플레이해보죠. 좋아요. 플레이해보자. 대파도 넣을 수 있네. 토마토. 아이스박스. 이게 시간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빨리. 1등 없어! 아, 92점. 넘었네. 85점만 넘으면 되는 거네. 나이스. 다음 거를 한번 보러 가보죠. 와, 이거 눈 같다. 되게 귀엽다. 귀엽네. 진짜 눈 같다. 그쵸? 초롱초롱이. 자, 이거는 한번 미호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 그럴까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내장 컬러인 라이트 카키와 파스텔 오렌지의 매칭, 전시존 내 식물 오브제를 통해 캐스퍼의 아웃도어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캐스퍼만의 아이코닉한 원형 디자인에 LED 주간 주행등과 전면부의 미래지향적 파라메트릭 패턴의 그릴로 캐스퍼만의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외장 색상은 톰보이 카키, 내장 색상은 다크 그레이, 오렌지 컬러 포인트입니다. 그러네. 오렌지 색상 그 투톤 컬러가 있고요. 그렇군요. 이쁘네요, 내부. 귀엽다, 색깔. 굉장히 저랑 잘 어울리는 색상인데요. 그러게. 완전 리아인데? 리아 건데, 이거?
이건 내 거다. 리아 완전 퍼스 컬러랑 똑같은데? 예쁘다. 이거 이 차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나도. 채팅방에서도 색깔이 진짜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오렌지가 살짝 들어가면서 좋은데? 투톤 컬러에 또 새로운 느낌입니다. 또 내부는 심플해.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물 형태의 조형물이 있는 이 전시 공간은 캐스퍼의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상징합니다. 전자석 풀폴딩, 2열 리클라이딩, 라이닝, 슬라이딩을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변형하여 최적화된 공간으로 활용해보세요. 아, 외장 색상은 인텐스 블루펄, 내장 색상은 블랙 모노톤입니다. 오! 이쁘다! 그쵸? 오, 여기는 또 노란색. 오, 이쁜데? 우와, 진짜 이쁘다. 내부가 되게 색달라. 진짜 이쁠 것 같아, 실제로 타보면. 너무 예쁘다. 너무 이쁜데요. 저는 이 색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제가 아이보리색 좋아하거든요. 나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예쁘다. 내부도 예뻐요. 그러네. 내부가 또 이쁘다 이거. 민트 색깔이야 여기는. 이쁘다 이쁘다. 오, 여기는 또 흰색으로 하면서 깔끔하게 또 떨어지는 느낌. 캐스퍼 모든 색상의 차량을 만나보았습니다. 캐스퍼 스튜디오 안에 5개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보물로 여러분들의 캐스퍼 차량을 튜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5개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알겠습니다. 아까 요루루가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찾았고. 이거 바퀴 휠이다, 휠. 뭐야? 어? 바퀴다. 바퀴 휠 또 찾았고. 오케이. 여기도 있다. 아, 잠깐만. 저기 왼쪽에 공간이 있는 것 같아. 여기. 오. 아, 여기. 여기다. 아, 있다. 이거 뭐야? 오, 뭐 여기 뭐야? 사람도 다 모여있어. 사람들 여기도 무대에서 막 주체를 못 따고 춤을 추는 걸. 여기 있어요. 거기 있어? 차 안에 있는 거 여기, 아니었어? 여기. 저기 있구나. 여기 있다. 휠. 이 정도 보물찾기 다들 찾으실 거라고 믿고. 자, 네. 이번에 여기에 포토부스가 있어. 이제 캐스퍼 스튜디오 온 기념으로 여러분들 사진 좀 남겨줘야죠. 그쵸? 좋아요. 여기 온 기념으로 사진 한번 찍자. 이번에 이벤트도 있다고 하던데요. 뭐죠? 포토부스 안에서 인증샷을 찍어서 본인이 직접 스크린샷을 캡처한 다음에 그 스크린샷을 SNS에 해시태그 #캐스퍼 #캐스퍼 스튜디오라고 쓰시고 올리시면 추첨 또는 선정을 통해 모바일 커피 교환권도 준다고 하니까요. 사진을 찍고 올리셔서 맛있는 커피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건 받아야 되네 이거야. 나도 받아야지. 근데 네. 이거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 네. 오케이, 빨리 들어가 있는데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이거 김치? 이거 커피 받아야 돼. 여러분들 그럼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저희 그냥 단체 샷 한번 찍죠. 일로 오세요. 자, 김치. 하나, 둘, 셋. 김치. 이렇게도 한번 찍고 점프하고 난리 났어. 나오려고. 김치. 이거는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됐다. 오케이, 나 빨리 뛰어서 포토부스로 달려가야 돼. 내 차례야. 오케이. 이걸 위해서 찍었다. 찍었다. 배경도 있구만. 들어왔다. 나도 이걸로 찍어야지. 이쁘다. 오케이, 포토부스 이용하세요 여러분들. 네. 자, 이제 캐스퍼 스튜디오를 다 둘러본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캐스퍼 차량을 봤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시승을 해봐야겠죠. 직접 네. 운전을 한번 해봐야겠죠. 네. 한번 레이싱 공간으로 가서 시원하게 운전 한번 하죠. 삐 출발. 이렇게 안 봐주고 한다. 내가 1등으로 달리고 있다. 차량을 잘못탔나. 이거 액티브를 안 탔는데. 하지만 괜찮아. 1등하는 모습 보여준다. 달려. 리프트. 이모님 저리 가세요. 안 된다고. 따라올 수가 없지. 자, 여기서 정확하게 브레이크 밟고 들어가고
예이. 천천히. 천천히. 유리도 그냥 넘어가 버리기. 나이스. 넘어가 버리기. 나이스. 그 뒤에 이념의 1등 그 뒤에 김리야. 그 나이스. 김리야 따라가는 줄. 오케이. 오케이. 누가 봐도 1등. 누가 봐도 1등. 누가 봐도 2등. 좋다 좋다. 어 예. 자 모두들 캐스퍼의 만족한 얼굴이구만. 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시승 체험을 했으면은 여러분들 그 소환의 아이템 창에 캐스퍼가 들어왔을 거야. 이 캐스퍼를 한번 멋지게 커스텀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볼까 한번 꾸며볼까. 휠을 좀 도색해볼까. 약간 아 나는 약간 검정색이 포인트니까 이걸로 하고요. 이쁜데. 나 휠 아까 휠도 받았지. 휠도 사용해서 꾸며봅시다. 아까 휠을 찾은 보람 있네. 와 이게 이쁘다. 이게 고급차 같다. 아 난 이게 좋다 좋다. 야 이거 이거 이쁘다. 완벽하다 완벽해. 거장.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멋지게 차 커스텀 했잖아요. 커스텀 하시고 처음에 만났던 장소인 스퀘어에서 여러분들의 차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멋지게 또 튜닝한 모습들이. 야 좋네. 멋지게 튜닝하셨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멋지게 차도 튜닝했고 원래 차가 멋있으면 여행 가고 싶은 게 사람의 그 심리 아니겠습니까? 자유 시간입니다. 제가 모이라고 할 때까지 놀다 오세요. 그냥 모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만나도록 합시다. 좋아요. 좋아요. 여기 있다. 대걸레 여기 있어. 이걸로 내 차를 뽀득뽀득하게 닦는 거지. 이야. 어? 차 닦이나 진짜? 어? 진짜 새 차다. 우와. 닦인다 닦인다 닦인다. 앞에 오늘 붕붕아 레이싱하느라 고생 많았다. 붕붕이 너 오늘 고생 많았다. 오늘 진짜 우리 캐스퍼 스퍼야 오늘 진짜 고생 많았고 어 내일은 어 캠핑 가자. 캠핑 가서 가구장이구나. 우와 여기도 가구 되게 이쁜 거 많다. 어 이거 예쁜데? 이거 얼마야? 사이드 테이블 3만. 아 여기서 쇼핑해가지고 내 차 거를 꾸며야겠다. 베이직화로 이런 것도 사주고 꽃병! 꽃병도 하나 사고. 우리 피자나 먹자. 좀 이제 보느라고 체력을 비축해야 돼. 어 피자랑 햄버거랑 콜라랑 파네? 쩌는데? 오 피자! 어? 돈 벌렸어! 아, 이 위에 있는 퀘스트들을 어, 성공하면은 돈을 주나봐요. 이 돈을 모아서 어, 꾸미기 아이템도 살 수 있고 그런 건가 봐. 쇽! 먹어볼까? 와, 뭐야 지루함을 누르니까 길찾기가 활성화가 됐는데? 아, 여기도 한번 올라가볼까? 미끄럼틀 되는 건가? 어! 올라가서 미끄럼틀 미끌미끌. 오. 오, 여기도 있다. 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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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시소. 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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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예. 아 여러분들 이 야 도시가 엄청 대. 오 EDM이다. 또 저녁이 되니까 또 클럽에 빠질 수 없지. 가볼까? 야! 야! 예, 박수! 야, DJ가 선곡이 좋네! 요호! 신난다! 재밌다! 아, 요루루님 숨 들어오셨네! 어, 요루루의 춤 보아야겠다! 요루루님, 여긴 성인만 올 수 있어요! 나가주세요! 댄스, 댄스! 어 춤춘다 춤추네. 야 나도 빠질 수 없지 그럼. 야 그러면 나도 빠질 수 없지. 빠질 수 없지.
나는 엉덩이로 춤춘다. 대단한데? 다 같이 춤춰. 어? 근데 리아가 와버렸는데? 춤심충왕 리아가 와버렸는데? 리아가 또 입장하시네 이거. 댄싱 머신. 야, 댄싱 머신 리아님이 또 입장하십니다. 어,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신나게 이런 데 불러주시고. 이건 못 참지. 못 참지, 못 참지. 못 참지, 못 참지. 나의 춤을 또 보여줘야겠구만. 야, 못 참네, 못 참네. 어째, 어? 이거는. 아, 네. 제로트 한번 보셔야죠. 야, 제로트다. 야, 누나다. 아, 예. 아, 리아님 기분도 좋은데 위에서 한잔해요. 어디야? 위에, 위에! 아유, 신나는데! 아이고, 오늘! 빠질 수 없죠! 오늘, 그 아시죠? 구호 알죠? 하나, 둘, 셋 하면! 알죠. 하나, 둘, 셋! 캐스퍼! 캐스퍼! 건배! 건배! 아우, 취한다, 취해! 취한다, 취해! 캐스퍼! 너에게 취해버렸다! 자, 오늘 마지막 퀴즈 시간입니다. 끝까지 생존한 사람한테는 치킨과 콜라가 같이 들어있는 기프트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분들도 맞추는 거예요. 참고로. 오! 저희 앞에도 기회가 있군요. 네. 치킨 맛있겠다. 치킨. 치킨 드릴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쉬우니까 여러분들 맞출 수 있을 거야. OX 퀴즈입니다. 5대5예요. 정답 확률은. 자, 여기 원 보이시죠? 원 안에. 네. 이 원, 원 안이 오. 그리고 이 강당 위가 X. 야, 탈락자는 어디로 가야 되죠? 탈락자는 저쪽 캐스퍼 스튜디오 안에서 네, 조용히 구경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현대 자동차에서 만든 캐스퍼는 스케이트 보드다. 맞나요? 맞으면 오. 틀리면 X. 아이, 첫 문제부터 너무 쉽네. 아, 아이, 너무 쉽네. 자, 간단하네. 선택을 바꿀 기회 3초 드리겠습니다. 3. 어이, 바꿔야 되나? 2. 1. 어, 바꾸는데? 어, 아니다. 땡! 오케이. 자, 정답은 X구요. 오호! 스케이트보드 아니에요. 바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오시구요. 이제 곧 캐스퍼를 구매할 수 있을 텐데요. 문방구에서 살 수 있다면 5. 아니다, X! 근데 캐스퍼 정도면 편의점에서 팔지 않을까요? 자, 바꿀 수 있는 기회! 너무 약간 좀, 약간 좀. 오케이, 바꿀 수 있는 기회 3초 드리겠습니다. 3. 인기가 많다 2, 보니까. 어, 말랑이랑 1. 1대1 하던데? 땡. 오케이. 자, 정답은 X구요. 캐스퍼는 오직 캐스퍼 온라인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캐스퍼 자동차는 차 안에서 쉬거나 트렁크 공간을 늘리기 위해 앞좌석 의자, 뒷좌석 의자를 접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쉽다. 자, 자, 바꿀 수 있는 기회 3초 드릴게요. 3, 2, 1. 땡! 좋습니다. 정답은 5였습니다. 접을 수 있어요. 자, 구릉가님 탈락하셨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지금 일찍 캐스퍼를 구매해주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의 이름은 일찍 일어나는 새해 혜택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 좀 헷갈리는데? 좀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5초 드릴게요. 5, 4, 3, 2, 1. 다 졌다고 그러는데요? 땡! 땡! 자, 아, 네, 이제 그만. 이제 가운데 오시면 탈락이에요. 그만. 자, 정답은,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의 혜택이 아닙니다. 와, 엑스다. 얼리버드 혜택이라는 거였죠. 자, 이분들 치킨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캐스퍼 스튜디오 또 가봤고 오늘 게임 이름 현대 모빌리티 어드벤처를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캐스퍼 자동차가 내부도 이뻤고 게임으로 또 게임 안에서 실제 있는 자동차를 또 타보니까 기분이 새로웠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재밌게 해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우후. 야. 물뿌려. 내가 우리, 최고야. 우리 그거 한번 할래? 뭐? 하나 둘 셋 하면 소리 지르는 거. 아 그거. 그거 한번 하자. 우리 그거 한번. 오케이. 모여 모여. 그거 한번 하게. 자 하나 둘 셋. 캐스퍼? 캐스퍼! 캐스퍼! 캐스퍼를 터뜨려라!